안녕하세요. 오늘 논문 세미나는 Running Sparse Latent Graph Representation for Anomaly Detection in Multivariate Time Series 논문을 주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Introduction, Related Method, 그리고 오늘 소개할 논문, 그리고 실험과 결론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도 한번 GNN을 다변량 시계열 이상시 탐지에서 최근에 활용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우선 시계열 정보가 수집되는 센서들이 서로 상관관계가 분명하게 존재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처리 프로세스에는 순차적인 관계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유사한 프로세스에서는 유사한 정보를 반영할 것이다 라는 게 우선 GNN을 활용하는 이유가 될 것이고 그래서 전체 시스템을 진단을 할 때는 주요 센서를 선별을 하고 이들의 상관관계에 집중하는 모델을 설계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폭염으로 인해서 시스템 측정 온도가 높아졌을 때 센서들의 상관관계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정상적인 상황으로도 간주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센서들의 상관관계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로도 대부분 데이터들은 이러한 상관관계를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그래프들의 사전 정보가 없을 때 완전 연결 그래프, 즉 컴플리트 그래프를 가정을 하고 어텐션 웨이트를 학습할 수 있는 GAT를 통해서 그래프 스트럭처 러닝이라는 방식이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해당하는 이러한 방법론들은 일반적으로 주가 예측이나 교통 혼잡 예측 이런 데서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간단하게 해당한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전 방법론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TAD GAT라는 논문이 가장 거의 처음으로 이러한 방법을 적용한 논문인데 해당하는 논문은 GAT를 이용해서 앞서 설명했듯이 컴플리트 그래프에서 이웃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우선 인풋 데이터 같은 경우는 N개의 센서와 시계열 데이터가 있을 때 인풋 윈도우,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인풋 윈도우가 인풋이 되고요. 이 타임 시리즈가 되고 해당하는 값이 들어갔을 때 아웃풋 1, 즉 예측하는 값을 예측하는 포캐스팅 로스, 그 포캐스팅 하는 부분이 하나가 존재하고 그리고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함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리컨스트럭션 부분도 같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GDN이라고 해서 해당하는 논문에서는 이제 센서의 그래프에 인코딩을 하는 방식을 추가적으로 제안을 했는데요. 해당하는 논문에서는 전체 컴플리트 그래프에서 상관관계를 학습을 하고 해당하는 임베딩 값은 처음에 랜덤이니 때 있지만 따로 임베딩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왼쪽에 있는 타임 윈도우를 거치면서 파란색 시계열 데이터가 슬라이딩 윈도우를 하면서 실제 노드 이니셜라이즈가 될 때는 노드 이니셜라이즈가 될 때는 계속해서 값이 순차적으로 바뀌게 되겠죠. 왜냐하면 시계열 데이터이기 때문에 슬라이드 윈도우가 될 때마다 인풋이 달라지게 되니까. 하지만 해당하는 센서 자체를 표현을 하는 거는 사실 글로벌한 정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해당하는 센서 자체를 대표해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임베딩 값을 가지고 와서 센서 자체를 표현하는 것을 가지고 왔고 이 센서 자체의 값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그래프 어텐션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만 알고리즘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학습된 이 노란색 임베딩 벡터인 개별 센서 노드의 상관관계를 도출을 하고 탑 K의 센서 노드를 선택을 해서 이후에 GAT를 사용을 해서 실제로 이제 탑 K의 이웃들의 정보를 통합을 해서 개별 노드의 최종적인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때 제가 보시면 일부러 색깔을 다르게 해놨는데 노란색으로 센서 값의 상관관계를 도출할 때만 사용을 하고 실제로 임베딩 값을 가지고 올 때는 윈도우의 파란색 실제 센서 값을 사용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GAT를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GAT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봤던 타임 윈도우에 그리고 센서 수만큼의 시계열 데이터가 들어올 때 해당하는 시계열 데이터를 선형 변환을 하고 해당하는 값들의 개별적인 인베딩 값을 러너블 파라메터를 사용을 해서 두 개의 곱 연산을 통해 GAT의 가중치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때 학습된 그 어드밴스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 A 매트릭스에서 형태에서 하나의 개별적인 스칼라 값을 가지게 되고 해당하는 값의 탑 K를 뽑아서 앞서 봤듯이 그래프 어텐션에 진행되는 어드밴스 매트릭스로 활용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GAT를 통해서 학습된 값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관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GAT 값에서 실제로 값이 높은 것은 물론 학습에도 중요하지만 그래프 노드상의 상관관계가 높은 애들이 이웃으로 뽑히게 되는 기저가 됩니다. 해당하는 논문에서는 그래프 어텐션의 그 앞서 봤더니 값을 계산할 때 조금 특이한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앞서 봤듯이 실제 시계열 데이터를 인풋으로 사용을 하고 추가적으로 그래프 센서 인베딩 노란 색깔이었던 이 그래프 센서 인베딩을 함께 인풋으로 사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어텐션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그래프 GDN에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GAT를 통해서 나오는 최종적인 값과 원래 있었던 센서 그래프 인베딩 값의 곱연산을 해서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퓨전을 시켜줍니다. 이때 해당하는 과정은 이 파란색은 시계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즉 시계열의 로컬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노란색은 센서 그래프의 리프레젠테이션이기 때문에 전체에 해당하는 센서의 글로벌 인포메이션을 의미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개의 값을 퓨전하면 결국 로컬과 퓨전한 정보를 함께 사용을 한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나왔던 개별 노드의 시계열 값의 예측 값, 그 앞서 처음에 봤었던 다음 시점, next prediction을 forecasting하는 로스를 사용을 해서 학습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 GDN 같은 경우에는 이 탑 K와 그리고 센서 인베딩을 사용하는 여부, 그리고 어텐션 애그리게이터를 사용하는 여부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 성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모델의 설명력 또한 있었는데, GDN에서는 앞서 봤듯이 센서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어텐션 웨이트를 시각화를 할수 있었고, 처음에 나왔던 그 노란색 값의 인베딩 벡터 있지 않았습니까? 그 노란 색깔의 인베딩 벡터에 TSNE를 통해서 확인을 했더니 실제로 유사한 센서들끼리 잘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각화를 통해서 결과를 봤던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특정 센서는 정상 값을 예측하더라도 다른 센서에서는 이상치를 탐지 하다는 GNN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을 볼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사실 GDN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이유는 해당하는 이번에 퓨저겟 넷이라고 하는 이 논문 또한 상당히 GDN에서 많은 것을 차용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GDN을 모른다면 해당하는 논문을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퓨사그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도메인 날리지를 사실 많이 이용하는 논문이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해당하는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인트라 프로세스 리커런트 센서 인베딩이라고 해서 해당하는 데이터셋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SWAT라는 데이터셋도 사실은 프로세스가 여러 개가 존재하고 있는 와중에 해당하는 프로세스 내에서도 몇 가지의 센서 데이터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내에서, 사실 1번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1번 프로세스 내에 있는 저두개 센서가 상관성이 있을 것이고, 2번 프로세스에 있는 저 피처들끼리, 센서끼리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도메인 지식이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프로세스 내에서도 순차적인 방향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해당하는 정보를 리커런트한 정보로 임베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하는 프로세스 내에서 그 개별 센서 노드들의 이런 피처 임베딩 값을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GRU를 통해서 임베딩을 진행을 한 후에 최종적으로 이 센서들을 사용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센서 임베딩 값의 초기 값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앞서 봤던 GDN과 그래서 똑같은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 있었던 노란색 부분이 약간의 랜덤 이니셜라이즈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해당하는 부분이 GRU를 통해서 나오는 값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은 GDN과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지만 임베딩 값에서 도메인 지식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사용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컨트리뷰션 하나가 스파시티 컨스트레인트 조인트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인데요. 이 해당하는 방법은 인풋 자체에 스파시티를 최대한으로 많이 가지고 오는 제약을 일부러 걸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파스 오토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인풋의 값을 뭐 최대로는 실제 인풋의 크기와 똑같은 방식의 히든 값을 만드는 방식을 사용한다라고도 하는데, 해당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액티베이션 파라메터를 학습하게 되고, 해당 히든 값이 대부분 0의 값을 가지도록 만드는 액티베이션 파라메터를 학습을 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해당하는 값의 최종적으로 나오는 평균 값과 실제 있었던 굉장히 작은 값을 유사하게끔 만드는 KL 다이버전스 방식을 사용을 제약 조건으로 걸어서 실제 각 히든 레이어에서 스파스한 값, 즉 대부분이 0이고 몇 개의 값만 1을 가지는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든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파스 오토인코더에서 만들어지는 값을 이제 개별 그림에서 보듯이 Z 값, 즉 가지고 있었던 타임 시리즈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파이스한 인풋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제가 많은 시계열 논문들을 최근에 많이 접했을 때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에 노이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한 번의 리프레젠테이션을 거치는 게 모델의 로버스트 안정성에 있어서 굉장히 큰 성능 향상을 꾀한다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모델의 전체 프레임워크를 보시게 되면은 GDN과 다른 점을 설명을 드리면 GRU를 통해서 나오는 임베딩 값을 가지고 와서 어드밴스드 매트릭스를 만든다, 탑 K를 뽑아낸다라는 차이점이 왼쪽 아래에서 볼수 있었고, 시계열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리컨스트럭션 녹스를 사용을 하되 제약 조건으로 스파시티를 걸어서 대부분의 히든 리프레젠테이션이 대부분의 값이 0을 그리고 몇 개의 값만 1을 가지도록 만들어 줍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래프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네트워크 노드들이 유사한 정보를 사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개별 노드가 좀 각각의 노드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그래프 어텐션 관점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면은 그래프 네트워크 자체는 그 그래프 레이어가 쌓이면서 프로파게이션 되면은 결국에는 대부분의 값들의 어텐션 값을 받아와서 데이터가 융합되게 되는데, 융합된다기보다는 데이터가 메시지 패싱을 통해서 개별적인 정보들을 받아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실제 노드들이 스파시티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좀 독립적인 데이터 세트 가지고 있다면은 개별적인 센서의 상관성을 조금 더잘 학습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나오는 포캐스팅 로스는 앞서 봤던 GDN의 포캐스팅 로스와 똑같이 진행되게 됩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 그림과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forecasting loss와 reconstruction loss의 선형 결합의 합으로 사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어노말리 스코어링 하는 부분이 그 기존에 있었던 GDN과 비슷하면서도 이제 조합평균을 사용하는 부분이 조금 달랐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각 시계열 데이터에서 나오는 에러를 ERRIT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은 해당하는 시계열 값에서 여기 UI라고 있는 건 평균이 아니고 중앙값입니다. 중앙값을 빼고 이제 정규화를 시켜주는데 IQ, Q3와 Q1의 차이로 나눠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의 정규화는 조금 특이하긴 한데 기존 GDN에서도 사용했던 방식이기 때문에 그대로 차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노말리 스코어를 1차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근데 또 특이했던 거는 이 어노말리 스코어 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값에서 이제 이 스코어가 나온 거는 개별 변수별로 다 나오는데 뭐 변수가 노드가 50개가 있으면은 개별 센서에서 가장 영향력인 로스가 크게 나오는 그 스코어가 높게 나오는 하나만을 최종적으로 스코어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처음에 제가 배경을 설명할 때 이상치는 로컬한 국소적인 부분에서 할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나머지 데이터들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을 것이다라는 게 해당하는 논문 그리고 GDN의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스 값을 통해서 하나의 값만 통해서 그 이상치를 탐지를 하게 되고요. 이 말은 시계열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를 통해서 나오는 이상치는 대응하지 않겠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 포캐스팅 어노말리 스코어 그리고 리컨스트럭션 어노말리 스코어 두 가지가 있게 되고 두 가지의 웨이티드 하모닉 민을 통해서 최종 값을 도출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기존에 있었던 방법들과 GDN을 특히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해당하는 논문에서 MTAD, GAT 그리고 GDN은 GNN을 사용한 최신 방법론들이고요. 해당하는 방법론이 다른 논문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성능이 유의미하게 좋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도 MTAD GAT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성능 향상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 실험 결과에서도 그렇게 크게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GDN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그래프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는 소타의 성능을 보이고 있었는데 해당하는 논문 같은 경우에 풀리 커넥티드 그래프를 가정을 하고 그 상황에서 상관성이 낮은 애들을 계속해서 없애버리면서 그래프 어텐션을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논문을 흥미롭게 봤던 이유는 HAI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한국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그 데이콘에서 챌린지로도 열렸던 데이터셋인데 해당하는 데이터도 이제 SWAT 그리고 WADI 모든 데이터셋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 챌린지에서 성능이 어느 정도였던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에 있는 F1 스코어가 71이면은 상당히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높은 성능을 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게 생각을 해서 해당하는 논문의 방법론을 조금 더 자세하게 봤었던 것 같습니다. SWAT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방법론에서 최종적으로 처음에 설명했던 방식의 로스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웨이티드 하모닉 그런 것도 사용을 하고 근데 WADI 그리고 HAI 같은 경우에는 GDN의 로스를 그대로 사용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SWAT와 WADI 그리고 H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퓨자겟 넷에서 이제 IRSE 그리고 에뷸레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IRSE, SAE 이두 가지를 성능을 한번 없을 때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IRSE 같은 경우는 인트라 프로세스 GRU 사용 여부입니다. 이 말은 그 인트라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설명했던 센서 간의 순차적인 정보 임베딩이 필요로 하는가, 이게 유효하는가에 대한 정보이고요. 특히 CPS 프로세스 내에서 센서 간의 시간적 종속성과 각 센서의 그룹화를
진행하는 것이 유의미한 것을 이걸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파스 오토인코더 사용 여부는 GNN 자체가 노이즈에 민감하기 때문에 특히 시계열에는 노이즈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파스 데이터를 통해서 로버스트한 성능 효과를 낼수 있음을 이 스파스 오토인코더를 한번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블레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그 시각화를 한번 봤는데요. 인트라 프로세스를 진행을 했던 GRU에서 나오는 인베딩 값을 이제 TSN으로 시각화한 결과인데, 개별 프로세스가 시각화가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스파스 벡터에서 나오는 값들 또한 TSN으로 클러스터링을 했을 때 개별 프로세스들이 군집화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그림을 보면서 아, 실제로 프로세스 내에서 있는 센서들이 상관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리고 그러한 저는 이때까지 이 시계열 그래프를 사용하는 논문들을 봤을 때 풀리 커넥티드 과정이 굉장히 조금 아, 너무 너무 나이브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식의 접근보다는 확실히 도메인 지식을 조금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개별 프로세스가 내에서 일어나는 센서들 그리고 개별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무조건 더 좋은 성능이 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GDN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예전 세미나에서도 상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해당하는 자료 링크 첨부해 둘 테니까 그 자료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